명절인데 가족들이랑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가족들이랑 명절 어느 정도 보내고 아침도 먹고 게임도 같이 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아지도 기르고 이제 생물도 있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잠시 일찍 나왔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제 반려견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떡해 저희 벌써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려견들을 데리고 못 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우 아쉬웠는데 오늘 일찍 왔습니다. 이히히 귀여워. 아빠 왔어요. 아빠 왔어. 아빠 왔어요. 아이고 뱀치. 아이고 애기들 명절인데 미안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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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고 싶은 분들 많은데 이제 다른 가족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못 데려가시는 분들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마음 아시죠? 명절이야 아이들아. 아이고 심심해서 얼마나 심심했으면. 아이고 미안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부둥이랑 고나랑 간식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샤워도 시키고 같이 노곤노곤 잠도 자는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빠가 간식 사왔지롱. 아이고 되게 무서운가 봐요. 계속 이렇게 있다가 떨다가 얼굴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고나는 이제 물 만났는지 오줌을 계속 싸고 있습니다. 영역 표시를 하느라. 명절에도 이렇게 반려견이나 아마 이것저것 동물을 기르시거나 파충류를 기르시거나 생물을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공감을 하겠죠. 명절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부둥아, 부둥아 추워. 그래도 오늘 영상 10도인데 그래도 그나마 따뜻한 날인데 첫 산책치고는 좀 늦긴 했어도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시켜줘야겠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부둥이를 처음으로 한번 야외에 풀어봤습니다. 낙엽 냄새도 맡고. 부둥이 괜찮아? 옳지. 엄마 여기 옆에 있잖아. 처음인데 그래도 부둥이를 이렇게 풀어놨는데도 그래도 잘 다니네요. 안 돼. 아, 야야. 썰매견 같아요. 부둥이 빨리 와. 부둥이 할아버지 간다. 호로로로. 이쪽에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잠시 풀어둔 건데요. 부둥이는 원래 안고 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긴 사람이 없어서 잠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부둥이 일로 와. 어휴, 어휴,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부둥아. 아이고. 부둥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부둥아. 부둥이 계단 못 내려와요? 알았어, 알았어. 부둥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할아버지가 데려갈게. 어? 알았어, 일로와. 어? 무서워? 다시 부둥이는 계단을 내려오는 거랑 이쪽은 사람이 많아서 부둥이는 다시 제 품에 왔고 이제 고나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새끼가 산똥을 문질러가지고 지금 이 똥이 묻었어요. 안 돼. 샤워했어요? 샤워했어요. 고나 목욕 끝. 어구 부둥이 추워. 빨리 닦아줄게. 알았어. 이제 간식 먹으러 가자. 추워. 간식 먹으러 가자. 추웠어. 추워. 이불 속에 있어. 추워. 이게 처음이라 부둥이가 뭘 해도 낯설어하고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떠는 것도 진짜 추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고나야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응? 애기가 무서워하는데? 애기한테 응원을 주세요. 옳지. 아이고 잘한다. 조금만 있다. 자 약속한 대로 이제 샤워도 하고 산책도 하고 샤워도 했잖아.
내가 이거 하나씩 줄게요. 앉아, 옳지. 고나무초 먹을까? 부둥이 줄까? 아, 고나무초. 엄마 무초. 부둥이도 이거 하나 가서 먹어요. 거기서 먹어도 돼요. 안 가서 먹어도 돼.